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연금 개혁을 하겠다, 노동 개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중앙일보의 논술위원이 산으로 가버린 노동 개혁이다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노동 개혁뿐만 아니고 노동을 빼고 산으로 가버린 개혁이다. 그 부제목을 어디 노동 개혁만 그렇겠냐. 여소야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고 투표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여러분들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성정 자체가 꾸준히 지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남하고 다투거나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주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일이 연관됐을 때 그걸 차고 나가면 상대를 제압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 하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은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70%가 연금 개혁을 반대하고 거리에 수십만 명이 쏟아 나오더라도 본인도 힘들 거 아닙니까? 사랑받고 싶은 본능은 모든 지도자들한테 다 있는데 70% 여러분들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젊음도 있겠지만 사람 성정 자체가 그렇게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투거나 이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난하게 매사가 돌아가기를 아마 무난하게 매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아마 평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승승장구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국가적 난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지도자의 성품이라든지 스타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상열 논술위원은 그런 부분에 전혀 언급 안 했는데 1996년 말 대한민국이 노동법 개혁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죠. 기아자동차 사태 이런 것이 다 맞물리면서 제가 그때 이제 30대 중반 정도가 됐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같이 연구소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죠. 90년대 중반에 야, 이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 가지고 해외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개혁을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게 93년, 94년, 95년 무렵에 젊은 그런 에코노미스트들이 식사하고 나서 만나서 환담할 때 나눴던 이야기 같거든요. 사회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민족의 고유한 성향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흘러도 크게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노동시장이 탄력적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중국이 앞으로 부상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런 맞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딱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봐라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분기별로 여러분들 그
경영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그냥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사람을 덜덜덜덜 볶아서 여러분들 최고의 생산성을 뽑아내는 그런 체제를 중국이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냐. 일본이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냐. 그래 다 중간에 주저앉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젠가 여러분 그제 맥도날드 사람 자르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제가 여러분들 주식시장 1년 6개월 5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이 계속 이익은 남고 주가는 여러분들 다른 주식에 비해서 훨씬 더 건실하게 성장하는데도 여러분들 수만 명을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체제하고 이런 경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것은 해고가 한편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규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본도 그걸 따라올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마찬가지인 거죠. 모범 답안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회가 모범 답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나 외압에 의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계획이나 연금계획이란 것이 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또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마저 못해서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계획하겠죠. 그 제도 계획을 계획하는데 여러분들 전제 조건을 가지고 구제금융 같은 걸 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민족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면은 구군이 있으면은 걸출한 지도자가 이러면 나서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러면 그러면서 끌어가겠죠.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난하게 그냥 서울의 중산층으로 여러분들 성장했고 또 본인이 머리가 좋으니까 서울법대를 나왔고 고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이 워낙 사람이 여러분들 뭐죠 넉넉하니까 검찰 내 두루두루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뭐 술도 잘 샀겠죠. 뭐 싱거리고 하니까 뭐 예 그 받은 돈 다 술값 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 여사가 데이트할 때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뻔한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냥 예상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갈등을 뭡니까 초래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뭐 여러분들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이야기 좀 냈다가 뭐죠 당장 먹게 여론이 뭐라고 반응하니까 그냥 바로 거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사업가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령화돼서 여러분들 계속 시장은 축소돼가는 분위기지 시민들은 이런 가처분 소득이 계속 정체돼가는 추세지 노동시장은 계속 타이트해지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예, 신규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주 52시간제 개편이 수령에 빠진 것도 유감이지만 노동계획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거의 불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 연금계획이란 것은 뭐 그냥 대통령이 강력하게 천명했지만 국회 협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노동계획도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했지만 뭐 어떻든 간에 또 난항에 빠진 거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운 좋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역사에 대통령이나 이름을 남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024년도 총선 결과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예, 거의 뭐 예상이 가능한데 힘이 확 빠질 거고 그럼 그 다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이러면 또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는 시각이 좀 사기업에 있는 사람과 다르죠. 자기 사업을 하거나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압니다. 납기가 있으면 납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기간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 같은 사람은
4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계속해서 뭘 만들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뭡니까? 시간이라는 공짜 재화 같은 것, 시간 지난 봉급은 나오는 것이고 일을 더 한다 여러분들 성과급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의원 활동만 열심히 하다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시간을 다 그냥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경쟁자들은 그 시간 동안 다른 것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여러분들 계속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다 폼 잡는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뒤로 쑥쑥쑥 나가는 겁니다. 시간을 보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시간을 보는 개념이. 예,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의 이상률 논술위원이 산으로 가버린 노동계획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그것이 산으로 가버린 모든 개혁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너무 초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관찰하고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 봤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동원해 가지고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 물론 그 전망이 100%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가설이니까 그러나 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그런 과제들에 대한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시간으로 흘러가면서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상률 논술위원이 쓴 산으로 간 노동계획에서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신문에 서울대 사회학과의 장덕진 교수가 프랑스 재정은 1970년대 초반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해마다 재정 적자를 본 지 50년이 됐고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13%로 한국의 2.5배이다. 이건 작정진 교수가 잘못 아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1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140%가 넓은 의미의 정부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140% 정도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프랑스란 과거에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국부가 좀 축적된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유럽연합국가이기 때문에 뭐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경험 안 하겠죠. 예.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이 정치적 기득권 체제의 아웃사이드가 되어서 파벌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전임 대통령은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시스템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앞에 높인 진짜 개의창이다. 학자들은 뭐 주로 당위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니까 예, 그냥 크게 다툼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도 다 입을 다물어 버렸으니까 하나를 보면 열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